안녕하세요. 저는 유리예요. 오늘은 물 담을 수 있는 통을 만들 거예요. 준비물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. 준비물은 이 통인데, 여기 이렇게 이 손으로 밀면 나오는 통이 좋아요.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거나, 안 나눠져 있어도 괜찮아요. 근데 이렇게 나오는 통이 좋아요. 왜냐하면 더 만들기가 쉽기 때문이에요. 네, 이제 여기 있잖아요. 여기에 풀치 하고 풀 준비물 하고 가위 하고 신문지가 필요해요. 네, 여기 풀을 먼저 칠해요. 여기 보시면 풀을 이쪽에다가 풀을 발라놓으시고 바르시고 하고 여기 포장지를 덮어두면 여기다가 이렇게 딱 덮어두면 돼요.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? 근데 네, 풀 여기 있는 부분 부분도 풀을 칠해야겠죠. 그래서 여기도 풀을 칠하고 풀을 칠하고 네, 또 붙여줘야겠죠? 여기를 딱 붙여주면 됩니다. 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풀을 칠하고 칠하면 됩니다. 또 붙이면 되고 또 여기 또 이쪽을 풀칠하면 돼요. 한 다음에 여기 보시세요. 여기 이렇게 덮어주세요. 하고 한 번 더 꼼꼼히 해서 여기를 잘라주세요. 남은 부분을 좀 잘라주세요. 다음에 여기 남았네요. 여기 부분이 그러면 가위로 살짝 잘라주세요. 넵 됩니다. 이 정도 자, 풀칠 안녕하세요.
엄마! 이게 이상해. 내가 했던 게 이때까지 지워졌나 봐. 아니? 없어졌어. 네, 근데 내가 다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보니까 위에 이게 끊겨져 있었어. 어? 그런가 봐. 이제 실패했어. 하고 중간중간에 엄마 목소리 나왔어. 그래서 엄마 기침하는 소리 다 들리고. 근데 기침은 뭐 어쩔 수 없겠어. 엄마 연수는 뭐 만드는데 가위가 필요해? 응. 어? 나 뽀끼통 만들래. 어? 뽀끼통? 어. 헐, 혹시 그 입만 아프게 계속 말하고 있었던 건가?
아, 너무 힘들다, 마음이.
엄마 어딨어? 복동아! 뭐하고 있어? 너 봐야겠어. 뭐하고 있어? 저 여보 만들고 있어요.